아무런 마스터 플랜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부지를 직접 방문해 집무실 이전 사항을 살폈는데 현재 훈련 중인 사항에서 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사 일정도 변화가 많아 굉장히 어수선한 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대사로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졸속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국방부는 5년 내내 사무실 이전과 이사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불편은 가히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역대급 열병식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불필요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은 단순히 장관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외빈 행사로도 쓰이는 외교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어떠한 대안이나 협의도 없이 당선인이 쓸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소통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는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몇 주 사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너무 좁고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대통령 간접 논의와 결정, 발표 과정이 오락가락했을 뿐 아니라 밀실 논의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간을 방문한 이후 간접 결정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간접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둘러보듯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당선인 배우자가 최후 결정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간전은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년짜리 전셋집을 고르듯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격과 국민의 삶, 국익, 국민의 불편은 모조리 무시한 채 본인 살 집만 찾고 당선증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 살집부터 쇼핑하는 꼴입니다. 또한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간과 육군참모총장 공간 역시 경호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가 본래는 한 개의 공간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세 개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내쫓고 또 어디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외교부 장관은 어디서 지내고 우리 군의 지휘관은 어디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우리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쫓아내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공간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졸속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까? 국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불에 콩 뽑는 듯한 집무실 이전, 이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가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